오늘은 49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텐데요. 제목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될까 하다가 본래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눌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이제 지금이 2월인데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작년 이맘때 2월에 막 이 전쟁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21세기에 이 문명인들이 사는데 그런 전쟁이 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21세기의 이 신문명 시대에도 그런 전쟁이 나서 지금까지 1년이나 이렇게 됐고 또 그동안은 이제 또 1년 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런 한국의 매스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다뤘는데 좀 이 다루는 빈도도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저희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고 저희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양측으로 이런 몇십만 명의 이런 귀한 생명이 이 전쟁 때문에 이런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또 다시 러시아에서 또 더 큰 전쟁을 확전을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최근에는 터키 예전에 터키였는데 터키와 이 시리아에 아주 굉장히 큰 강진이 이렇게 발생해서 참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저희들의 마음은 참 내 옆에서 바로 닥치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년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곳에 있는 사실은 분들의 삶은 참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살던 터전들이 다 무너지고 많은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한 그것은 참 가히 그 아픔을 참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또 느끼지 못하고 처음에는 놀랬지만 그런 부분들에 더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추영재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로 주제로 또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엊그저께도 또 우리 이수연 자매님, 그 시아버님, 그 오택시 아버님 되시죠. 이렇게 또 소천하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변에 참 이런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막상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저 자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오시면서 참 이번 장례식장은 장례식에 참여한 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그분이 좀 이렇게 60대셨는데 참 마치 다음번 차례가 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같이 이런 그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것을 이런 생과 사를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남의 일 같이 참 몇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아,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이 49편의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제가 시편 49편 1절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의 부분으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뭐 한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아 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저기 구도자들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백성들, 모든 백성, 뭐 구도자든 성도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들으라. 그러면서 과연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다 들어라.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그럼 모두 어떤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자세히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저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마음에 듣고 새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썼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단어들을 또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천 빈부가 뭡니까? 이런 높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고요 어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다 들으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린 아이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 노인분들도 들어야 되고 이 건장한 젊은이들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여기 이 말씀은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들어야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갓난 아이부터 들을 수 있는 아이부터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노성들까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모든 인생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 근데 어떻게 해요? 대충 흘겨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는 그러면서 그것이 들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혜와 명철은 거의 같은 뜻이죠. 이게 정말 지혜고 이게 명철인데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 이 다른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묘한 말을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그 오묘한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사실은 온전히 인생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지만 제가 스스로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인 걸 아버지인 걸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서 살다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분들이 나의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스스로. 인생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뭐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됐다. 뭐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더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뭐 그런 것들 스스로 어떤 창작을 하잖아요. 사람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우리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안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다 그냥 온 게 없잖아요. 뭐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든 마이크든 이 강대상이든 컵이든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뭐 이 등이든 다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설계한 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알 때, 나를 만든 사람을 알 때 인생의 존재의 의미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과연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거냐? 우리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자녀들한테 잘 살아라. 그럼 부모님은 잘 사셨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그렇게 또 살아야 그리고 또 잘 살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럼 모르잖아요. 인생 스스로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함께할 때 그것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예전에는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명철함, 이 명철함이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이런 지혜가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초, 중, 고 또 해오시고 어떤 분들은 대학까지 또 대학원까지 배우셨지만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이게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 나오셨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떻습니까?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고 모든 스승들보다도 지혜로워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떻습니까? 80년, 90년을 살면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들은 게 많잖아요. 배운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될 때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가 이 노인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것은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노인보다 지혜롭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인생에 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사게 되면
뭐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하게 되면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주 자세히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매뉴얼들을 읽어보면. 뭐 다른 사람들 물론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그걸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를.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위한 뭐 한마디로 매뉴얼이죠.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고장인지, 어떻게 되면 그 고장을 회복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인생으로서 복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119편 49편 49편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가련은 참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 너무 가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5절의 말씀에는 의인이 처한 상황, 특별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에게 포위당하는 위험한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원수들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런 조롱하고 모욕하고 참 위협을 가하고, 그러나 위험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만 모이시지만 주변에는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까? 회사에 가면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믿는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는 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상에 가면 믿는 분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 소망을 삼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찾아보기란 아주 어렵죠. 주변에 다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죄악이 우리를 가운데 에워싸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재물이 참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우리 흔히들 뭐 SNS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요즘 자랑이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어디 놀러 갔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 지금 있고, 그런 것들 아주 자랑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도 보게 되면, 뉴스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인터넷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어느 배우가 어디에 몇십억짜리 뭐를 빌라를 사가지고, 거기서 뭐 생활을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몇십억을 남겼더라.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디에 한국에 경기도에 서울 경기도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야, 이거 전쟁 나면 큰일 텐데 그런 분들.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 우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특별히 서울 경기도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터키나 그런 시리아의 지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저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금방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해요. 해외에 사는 분들은 한국을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불안정한 국가예요. 거기다 이런 투자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남북이 아주 긴장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가 참 나라를 위해서 참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참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참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고 편안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음식 걱정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정말 며칠씩 그 건물 더미에 있던 아이가 나오면서 참 우유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없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이 돈 있더라도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대기업, 참, 회장분들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노성도님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50대에 가신 분들도 있고 뭐 60대, 70대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어떤 속전, 값,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또 이것은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죄값을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죄값 해결했으면. 갚았어요. 우린 빚진 자가 아닙니다. 가장 부자예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가장 부자예요. 왜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대. 우리 비싼 차 잘 못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집 못 사잖아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왜요? 평생 마련해도 우리 뭐 몇십억 되는 거 그거 평생 마련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뭐 몇십억, 몇십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돈을 벌어도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저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걸 벌지 못할 텐데. 사실은 성도가 가장 큰 부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시죠. 영원히 해도 못할 걸 우리는 다 갚았고요. 또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재물이 정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평생을 마련해도 우리의 속전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요. 그렇게 매물이 쌓아봤지만 그 생명을 잠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재물이 참 무기력하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재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그런데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죽어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 죽음을, 죽음에 임하잖아요. 다 죽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까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지혜 있는 분들도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분들도 죽잖아요. 지식 없는 분들만 죽습니까? 많이 배운 분들도 죽어요.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아무리 뭐 훌륭한 곳에 뭐 교수든 노벨상을 탔든 지식이 얼마나 풍족하든 상관없이 이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다 어리석어도 무지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제까지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시면 느낀 게 그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 것 같지만 살아왔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고 그 재물들도 남겨두고 떠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어도 죽고요. 지혜가 없어도 죽고요. 가난해도 죽고 부자도 죽고 또는 젊은 자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드신 분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재물이 참 무기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에서 건져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세대가 지나면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육신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살고 한 세대가 가면 떠나는 것이죠. 아 그런데요. 세 번째로는 인생이 속아 산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우리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특별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마음에 있으십니까? 나는 조금 특별할 거야. 나는 아마 안 죽을 것 같아. 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특별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뭡니까? 그들의 속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막 우리 방송에도 보면 90 먹은 분들이 막 재산 때문에 막 이 그 분쟁이 있는 것들을 두고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영원을 살 것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이 영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거처가 대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 어떻습니까?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약간 이 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500년 내지 한 3000년 전에 지은 시인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한 3000년, 2, 3000년 전에 지은 사람들의 삶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근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죄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걸 보게 돼요. 속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생각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듯 거기에 저 등기를 하고 자기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참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특별히 짐승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장구하지 못하다. 오래 살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뭐 20대, 10대, 20대 참 아름다운 또 어떻게 돼요? 한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 되면 어때요? 저도 이제 50대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세대 더 가면 어떻습니까? 30년 더 지나면 80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장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 건강도 재물도 장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멸망하는 짐승하고 짐승 같도다는 거예요. 짐승 죽는 것처럼 다 죽게 되고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들이 어떻게 삽니까? 본능에 따라 살지 않아요, 짐승들은? 그렇죠?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짐승.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사냥해야 되잖아요. 그 배부르면 쉬고. 우리 사자들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맹수 사자도 어때요? 배고프면 어때요? 사냥을 하잖아요, 아주.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새끼들도 있잖아요, 사자들도. 먹이잖아요. 사자도 자기 새끼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사자도 자기 새끼 이뻐해요. 먹이고 그 사자 새끼들이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데 누워서 뒹굴고 자기네끼들이 장난치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먹을 게 생겨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먹을만 하면, 살만 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인생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짐승들은 날고기 먹고, 사람들은 좀 고기 좀 익혀 먹고, 짐승들은 바로 뜯어 먹고, 사람들은 뭐 좀 우아하게 먹고, 그쵸? 짐승들은 그냥 뒹굴면서 놀고, 사람들은 조금 더 우아하게 놀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게 속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게 어리석게 이렇게 인생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문화들을 보면 어때요? 주변에 참 하늘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믿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 소망 삼고 살아가는 분들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문화가 그래요. 세태가 그래요. 저도 특성상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데 아이들의 보면 꿈이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선생님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꿈들이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돈 많은 백수예요.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은 백수예요. 아이들의 꿈이.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냥 돈은 많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품으로부터 그냥 자연이.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다 주변의 문화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재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고 이 땅이 아주 장구한 양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이렇게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화잖아요. 이 문화는 어떤 분이 마치 공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공기와 같대요. 그럼 문화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대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접하는 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 나이 드니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무엇같이 살아가느냐? 짐승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희도 무엇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식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즐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떠날 것이고요. 뭐 아무리 쌓았던 것도 다 두고 떠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는 두 종류 인생의 마지막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앞에 그리고 뭡니까? 또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요즘에 보면 많은 방송에서 뭐 이거 뭐 재테크 방법 뭐 어느 세상에 여러 가지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앞서서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 바보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까지 몰랐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죽은 영혼이 가는 그런 세상 뭐 음부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망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뭡니까? 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 이 죽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망신고하잖아요.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한 거죠. 정말 그건 사망신고가 맞아요. 사망신고죠.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은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망한 거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 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 땅에서 어떤 아름다움, 어떤 영화를 가졌더라도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벌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그냥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 적신이 나와서 적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름다움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두고 갈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소멸되고 뭡니까?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음부가. 또 나중에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거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7, 80년 사는 거처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거처로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성도들의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다 어떻습니까? 다들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평안히 잠자는 것 같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결국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 영원한 권세,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 얘기를 영접하시리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른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게 장례식장에서만 들을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런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사실 모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저희 인생들이에요. 우린 참 복받은 자들이죠. 참 우리도 어리석게 살아갈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땅에 모든 걸 투자하면서 살아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그게 전부이냐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이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16절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친구나 또는 뭐 친지들이 더 잘 돼요. 근데 나를 보니까 야, 내가 이제까지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그렇게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벌써 다른 어떤 친구들 보니까 노후 대책도 정말 잘 해놨네. 그게 내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혹시 소원에 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마음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뭘 준비했지?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이 남의 돈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결론들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음에 죽으니까 가져가는 게 없더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 이 땅에서 뭐 그가 뭐가 됐든 어떤 고위직이든 어떤 영화를 누렸던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았을 때 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 많은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 빛 좋은 데서 이런 데서 살기를 또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흑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리석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물론 이 땅에서의 이별이 싫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죽음이 또 성도에겐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인 것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탄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하지만 사람이 참 종기하지만 또 많은 영원을 누리고 살지만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뭐 성도님들 대기업 뭐 회장이 못 되시고 또 나라의 고위직이 못 되셨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것이 그분들보다 믿지 않은 그분들보다 어떻습니까? 낫다는 얘기입니까? 낫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풍족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까지는 누리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기 혹시 아직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를 찾듯이,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분을 알아야 그럴 땐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모를 알 때, 나의 시작을 알 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들, 사람 도대체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어떻게 사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들, 그리고 삶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기 스스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 혼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거짓된 종교와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헛된 종교와 철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창조주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참다운 지혜와 의미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물론 우리 성도들도 더 알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지혜롭다고 볼까요? 어리석다고 볼까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러죠. 그렇죠? 왜 맨날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고 무엇을 그렇게 사냐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여기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것들은 영적 하나님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참 지혜를 얻은 것,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뭐 제 얘기에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되 어때요? 경청해야 되잖아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그냥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을 듣는데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경청한다는 것은 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도 들어야 되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인생이 이러니까 이걸 정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세상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게 속아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어리석게 속아 사는 인생을 살길 원하느냐는 것이죠. 다 두고 갈 것,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한마디로 뭐처럼 산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세상 교육이 너무 요즘에 참 인본주의적이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 성도들의 저의 마음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보여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이 보이는 게 전부 인양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늘 경청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말씀하지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진집에 가는 것보다. 왜요? 거기가 그것을 들으면서 인생의 결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결국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을 늘 이렇게 마지막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늘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거기서 어떤 먹을 거, 즐길 거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초상집에 있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고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된다. 예, 또, 이 참 그 성경에 어리석은 표현이 몇 번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한번 우리가 생각, 나는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오히려 나보다 나는 뭐지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보고선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옹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질투하다의 다른 영어로는 부러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도 시편 49편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도 잘 돼. 잘 죽어. 그러면서 과연 인생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낙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신앙에서 실족할 뻔한 거야.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거야. 내 신앙을 계속 가야 돼?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면 이 신앙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참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올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선행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 선행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깨달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소망 삼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런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아직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에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시간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